네, 오늘은 또 어떤 흐름으로 우리 시장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월요일 시장 출발을 했는데 두 분이 잡아주신 수급 한마디, 오늘 수급 특징이 당연 좀 비슷한 내용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21일에 제닌 옐런의 재무장관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엔비디아 실적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감처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 그런 발언들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단연 우리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팀장님, 지금 시장 상황 수급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앞에서 네. 후석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랑 네. 오늘 하루 종일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한 줄평을 이렇게 컨닝을 했는데 또 대표님과 제가 아마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시장에 놓여있는 이슈는 동일한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인 말씀보다는 좀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비중을 어기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항상 차분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좀 경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에 뭐 FOMC 위원들의 발언,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좀 비둘기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매파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뭐 의결권이 있으신 분, 의결권이 없으신 분, 이런 분들까지 이제 투자분들께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둘기파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적지만 약간 의결권이 크다는 거.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좀 많지만 그분들 좀 순위가 낮거나 의결권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사람 수는 매파적인 분들이 많지만 지수를 봤을 때는 투자분들께서 크게 염려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염려는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매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뭐 다우 지수든 나스닥 지수든 최고가를 갱신한다. 정말 헤드라인만 봤을 때 엄청납니다. 근데 그날 뉴욕 시장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보통 음봉이거나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저가 매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저가 매수가 공격적인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방 압력을 가기 찍어 누르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가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번 주도 가장 중요한 거는 FOMC 회의록이랑 뭐 연준위원회 발언이겠지만 가장 큰 것은 엔비디아 실적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분명히 엔비디아 실적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그 컨퍼런스 콜은 꾸준하게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 수요에 따라서 전력 설비나 전선이 많이 필요할 거다. 이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증가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작년 상반기부터 이번 분기 실적까지 확인해보면 우리가 대충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이 매년 100%씩 증가하는 줄 알아요. 근데 분기 실적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100% 증가하게 맞는데 하반기에는 70%, 작년 4, 4분기에서 올해 1분기 갔을 때는 실적 증가폭이 약 40%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전망치를 보면은 지금 1분기 발표가 220억 달러였는데 이번 발표가 240억 달러면 솔직히 10%밖에 안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글로벌 IB에서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피크라는 말을 꺼내지 않기 위해서는 240억 달러 이상은 달성을 해줘야 된다. 이런 뷰가 있는데 그렇게 솔직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류 가격이랑 전력 설비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많은 전방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아는 건데 그에 따른 투신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응 전략은 늘 바꿔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팀장님께서는 항상 좀 안전한 입장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쏟아질 때는 보수적인 입장을 또 어느 정도 고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단연 좀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금 큰 폭으로 보면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상승세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는 그 큰 추세도 중요하지만 그 지수 아래의 흐름도 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도 또 저희 이번 주에 계속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것 같고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뭐 이번 주 일정들 체크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은 네. 빠지고 있지만 좀 긍정적인 것은 코스피 네. 쪽에 기관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관은 최근에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지금과 같이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만약에 있다면은 매도로 대응을 했을 텐데 오늘 같은 시장에는 순매수로 지금 접근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시장의 조정력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20일날부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일 날에는 제니 넬런 미 재무장관 연설 그리고 크리스틴 리가르도 22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일단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동결 쪽에 지금 치중을 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중앙은행 쪽은 한 차례 금리 인하 기조로 현재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이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2일 FOMC 의사록 공개 기점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은 22일 수요일 정도부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은 아무래도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어느 정도 기대감을 형성시키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에 따른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조금 이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때 수요일부터는 저점 매수로 한번 나아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지수는 좀 빠지고 있지만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요일까지 좀 시장을 지켜보시고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시장의 흐름과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관련된 특징주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최훈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있을까요? 먼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밸류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HT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HMM 매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HMM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 금액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전선주 안에서도 대한전선은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세 번째로는 셀트리오, 네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 LS 에코에너지, 오늘 외국인들 오히려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HLB 생명과학 오히려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별로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별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엔캠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네 번째로는 재룡전기,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 덜어내고 있는 기업 HPSP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 세 번째로는 제이시스 메디컬인데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도 결국에는 미용 관련 종목들 크게 덜어내고 있는 것을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HLB 제약,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오히려 호재가 있는 삼천당 제약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수급 살펴봤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인데 오늘 함께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LS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익실현 물량들을 좀 크게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세 번째로는 고려아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에너지 안에서도 이 더는 종목 그리고 다시 한번 담는 종목 현재 차이점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SK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재룡 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크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알테오젠 현재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원택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오늘 오히려 기관들은 담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그린플러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HLB 올라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마이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덜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비올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실리콘투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도 현재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HLB 생명과학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 많이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분들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는 수급적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STI 그리고 대한제당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서원을 오늘의 공략주,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로 STI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수급 특징을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까지 기관 투자자가 3거래일째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 네. 하나랑 약간 개별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 이게 단기적인 재료 소멸 다음에 추가적인 재료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단기적인 재료 소멸 다음에 추가적인 실적 향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찾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TI를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케미컬 중앙 공급 시스템, 세정 및 에칭, 반도체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에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린 다음에 용도에 따라 회로를 그리겠죠. 그다음 회로를 그린 나머지 부분을 깎아내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부산에서 선정한 차세대 반도체 사업 생태계획이나 6개 기업에 선정되면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반도체 주가나 엔비디아 실적에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지만 사실 STI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약 30%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 실적이 100%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약간 좀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선반영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이제 4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4일 전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온 다음에 그래도 이 STI가 만들고 있는 리플로우 장비나 이런 것들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HBM3를 만들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그런 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4월 연속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망치를 웃돌진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SK가 하이닉스 같은 전방기업의 투자가 지연된 부분들 하지만 정기적인 수주가 나오고 있고 지금 지연됐던 수주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굉장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3 관련 경쟁이 치열한데 이 STI가 만든 리플로우 장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장비 수요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강한 실적 성사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뷰가 있습니다. 21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 안착한 상황에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첫 번째 종목으로 STI 잡아주셨는데 뭐 단연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을 잡아볼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1분기에는 뭐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2분기에 더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HBM 수주 측면에서 하반기 큰 폭으로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함께 수급부터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 슈어소프트테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상승 해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특징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네. 투자 주체적인 측면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력이 누적으로 쌓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슈적으로 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수급이 몰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이미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을 드린 이후 20% 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시금 주저앉아서 그때 가격권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 검증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검증 솔루션, 시스템 검증 솔루션, 모델 검증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이것이 뭐
자동차, 국방, 원자력, 에너지, 철도, 항공, 조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기업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까지도 다양한 섹터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저번에도 한번 상승력이 나왔던 이유가 아무래도 자율주행 이슈로 상승력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알고리즘 훈련을 통해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다라는 논의를 이런 기사가 현재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한 5,400원 이하대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5,2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한 6,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 지금 자율주행부터 뭐 인공지능 로봇까지 정말 재료가 다양해 보이는데 오늘 보였던 상승세에서 이런 재료까지 더해진다면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의 힘도 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께서 잡아준 두 번째 종목인 대한제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주 하나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수급적인 특징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말 좀 아무도 모르게 외국인과 기관이 지독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게요. 네. 일단 음식료품 관련 종목은 가치 섹터고 곡물 부분은 개별 이슈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양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뭐 이제 원자재 하면은 전선이랑 콩이랑 뭐 곡물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아랫단으로 좀 볼게요. 일단 구리랑 알루미늄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저는 곡물이랑 설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상승인 경우는 좀 긍정적인데 오늘 뭐 이란 대통령이 이제 사망했다라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나 가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유가랑 가스 관련 종목들 변동성이 너무 강해서 매매를 못하신 분들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곡물이나 콩 가격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가 나오고 있고 이것도 사실 좀 나쁜 얘기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식품 관련 종목들은 가격을 올려요. 근데 원자재 가격을 떨어져도 식품 가격 종목들은 이제 완제품 가격을 떨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커피, 카카오, 설탕 등이 주산재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국제 가격이 우상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 관점은 우상향이 맞아요. 근데 정말 민첩하게 일봉으로 보면은 한 3일 정도는 단기 조절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지지구를 이탈하지 않는 부분이고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소비가 원자재나 유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기 싫으면 안 써야 되는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양식품이나 뭐 풀무원이나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소비를 안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소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의 실적은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우리가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갖는다고 한다면 해당 종목들은 이미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설탕 관련 종목들이 그 뒤를 쫓을 수 있는데 마침 또 브라질 홍수로 작황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대한제당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그냥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으면 다행인데 거래대금도 그냥 꾸준한 편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뉴스가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기술 위치 괜찮고 수급 괜찮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식업계 요즘에 뭐 워낙 핫한데 그 안에서도 원료단, 설탕 관련된 종목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이상기후 이슈나 지금 좀 불거지고 있는 지질학적 이슈까지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수급까지 잘 받쳐주고 있어서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 우상향한 가능성이 좀 더 보여지는 종목이어서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인 서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원 오늘 힘이 정말 강력하네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서원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2구 산업, 그러니까 이 구리 가격 상승력으로 2구 산업 이슈가 나왔을 때 2구 산업을 노리기 좀 어려우신 분들,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을 노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서원을 한번 노려봐라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격대가 1,300원대였는데 어느덧 2,000원 가격대 근접하게 찍고 지금 한 1,850원 정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수급이 죽지 않았고 최근에 이 구리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데다가 최근 이 구리 가격이 좀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21세기의 석유라고 현재 구리가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전기차는 물론 인공지능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기 쪽을 다루는 이 전력망에 구리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 다양하게 쓰이는 소재로서 앞으로 이 구리 가격은 조금 더 강세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을 두 번이나 강력하게 일으키면서 상승력이, 즉 급등력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주저앉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아직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 1750원 정도 구간까지 들어왔을 때 한번 단기적인 공략이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가격이 이탈된다면 바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750원에서 노리시는 분들은 이탈됐을 경우 바로 자금을 회수하시고 그리고 이 찍고 바로 상승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2000원 정도 구간까지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쭉 조정을 받는다면 1610원에서 152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량이 한 번 정도 강력하게 5월 16일 날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5월 20일 날 전 거래량보다 더 많이 상승력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 1610원에서 1520원 정도 자리까지 조정을 거칠 경우에는 반드시 재차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저점 매수로 한번 임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구리가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전선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구리값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리 관련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원 관련 이슈로 계속해서 힘을 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수급적인 특징까지 어떻게 좀 받쳐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